지금 뭐 해외 쪽이 좀 시끌시끌한데, 네.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는 아마존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먼저 선반영을 해서 금요일날 좀큰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30일에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우지수, S&P, 뭐 나스닥 모두가 하락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마존 실적이 그날 발표가 됐는데,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발표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아마존이 크게 떨어졌고요.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항상 지금 존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그 감염력이 굉장히 높다. 또 이런 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오면서 또 증시에 영향을 줬고, 또 이제 물가 상승 우려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좀 이제 지수에는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아마존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사실 아마존이 네. 작년 이후에 대표적인 시장 주도주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언택트 주식의 또이 대장주였고, 네네. 근데 뭔가 좀 변화가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2분기에 1,130억만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연속으로 지금 1,000억 달러를 웃돌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일단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 최근에 워낙 또 시장 전망치가 좋고 거기서 다 부합하는 기업들만 보았는데 갑자기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기업이 나오자마자 또 약간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았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그날 아마존 한 7.56%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게 작년 5월 이후에 최대의 급락폭이라고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좋은 종목으로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아마존의 실적이 개선될 수 없나? 피크아웃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자마자 이래서 전반적으로 아마존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이제 경기 고점에 온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이 작용을 하면서 좀 주가가 좀 내려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금요일날 보면 아마존뿐만 아니고 다른 뭐 이베이나 뭐 다른 그 물류 관련된 그 온라인 쇼핑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네네. 받았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쨌든 뭐이 환경이 좀 변화하니까, 물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길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네. 오늘도 그러니까 그 파우치 박사 아시겠지만 그 발표한 거 보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이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요. 네. 워낙 백신을 많이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처럼 무슨 락다운이나 락업으로 갈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언택트 관련 주식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체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국내 코스피도 비슷한데요. 네. 국내 코스피가 월간 기준으로 계속 상승을 해왔다가 지난달에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경기 고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미국과 똑같은 지금 우려가 좀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이게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우려도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와 별개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중국 정부의 이제 자국 기업 때리는 이런 행위도 관련해서 좀 아시아 신흥국 입장에서는 좀 증시가 좀 부담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제 지표가 이렇게 조금 아무래도 뭐 베이스 이펙트가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뭐 코로나 이후에 그 충격이 있어서 매크로 지표들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뭐한 5월, 6월까지는 좋게 나오는 건 당연하고, 네. 그게 조금 슬로우 다운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근데 기저적으로 경제 절대 규모로 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약간 하반기에는 약간 더 슬로우 다운할 수 있는 그런 게 지표가 아니, 나올 수 그러니까 있겠군요. 기본적으로 이게 경제를 바라볼 때 숫자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방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숫자로 보면은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죠. 네. 작년에 낮았으면 올해 높고, 당연히 높고. 작년에 높았으면 올해 좀 낮고 하는 건데, 네네. 정상화되는 과정은 분명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제가 보기엔 매크로적인 측면보다는 그 아마존 이런 나스닥이 무지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 주식들이, 그리고 언택트 관련 주식들, 이런 것이 이제 오히려 성장의 모멘텀이 조금 꺾이는 거 아니냐. 이게 훨씬 더큰 시장의 우려가 아닌가 싶고, 또좀 쉬어갈 때도 됐잖아요. 너무 많이 너무 올라서. 많이 아니, 올랐어요, 사실. 저희 우리나라 코스피는 억울하죠. 우리는 아니고 네네. 미국의 나스닥을 보면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좀 쉬어갈 타이밍 된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막 좀 올라가려고 하는 물론 예, 우리 시장은 뭐 수급의 이슈 때문에 좀 억울한 게 있죠.